비드를 넓히는 거, 그리고 왜 넓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넓혀야 되는지 잘 넓혀진 건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팔TV 용팔입니다. 지난번 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질문자의 질문 답변하기 위해서 이제 용접봉 녹이는 점을 그리고 어떻게 녹이는지 보여드렸는데요. 동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 지금 동영상을 보셔야지 순서가 맞기 때문에 꼭 보시고 다시 오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스텝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용접봉을 붙여놓은 거를 비드를 넓히는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된 것과 잘못된 것들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비교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제가 1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이 비드를 넓히는 것도 왜 넓혀야 되는지를 또 알고 이해를 하시면은 학습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저기 앞에도 보시면 제가 또 비드를 여러 개 좀 내놨어요. 뭐 잘 낸 것도 있고 못 낸 것도 있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비드 색깔도 이렇게 뭐 비교를 많이 해놨는데 이 넓히는 이유는 용접이라는 게 뭐 재살 용접도 있지만 대부분이 떨어져 있는 두 가지의 메탈을 붙이는 게 용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진 거를 메꾸려면은 이제 운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드를 넓히는 거예요. 지금 용접봉 붙인 거는 정말 넓게 붙여봤자 이 용접봉 두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용접봉을 2.0 쓰냐, 뭐 2.4, 3.2, 뭐 4.0, 뭐 1.6. 정말 많은데 모재의 두께와 용접봉의 두께, 그리고 알맞는 전류와 전압을 갖고 용접을 해야지 이제 수월한 용접이 되기 때문에 운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드를 넓히는 부분에서 저가 그 비드를 넓혀야 된다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그 넓힐 때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하고 균일한 모양이 나오고 균일한 간격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이 비드란 게 그 용접을 잘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저는 척도라고 생각을 해요.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RT, UT 장비를 가지고서 모든 용접 한 거를 다 찍고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드를 항상 저는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집중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비드를 잘 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한 95% 정도는 용접이 잘 됐고 잘못됐고 산화가 시작됐고 그 비드의 높이 뭐 오버랩이 됐다든가 언더컷이 생겼다든가 그런 거를 보고서 용접이 잘 됐고 안 됐고를 판단하는 척도를 갖기 때문에 이제 비드 내고 용접봉 퍼트리고 그 높낮이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는 비드 넓히는 거, 그리고 왜 넓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넓혀야 되는지 잘 넓혀진 건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드를 이제 한번 넓혀 볼 건데요. 그 지난번에 그 1편에서 제가 그 잘못 용접을 해놓은 것, 그리고 잘 해놓은 것, 그리고 막 실수한 것들 이런 거를 다 한번 비드를 펼쳐 볼게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전류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토치의 각도, 그리고 높이, 그리고 속도, 이게 각자가 잘 맞춰져야지만 예쁜 비드가 나오고 예쁘게 모재가 퍼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우리 알곤 용접은 거의 이렇게 뭐 CO2나 그 미국 용접처럼 허공에서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세라믹을 모재 대고서 위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재 대고서 가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세라믹을 대고 제가 전편에서 찍었던 이제 세라믹을 굴리기 전에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하면서 이 붙어있는 용접봉 이거를 모재에 잘 스며들면서 퍼지게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치가 너무 누워버리면은 이 모재에 열이 받는 게 아니라 용접봉만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똥똥똥똥똥 이렇게 말려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1차 때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각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용접봉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쓸 게 없죠. 그래서 이 오른손, 이 토치에만 신경을 써서 이 각도를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에서 이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각도, 그 다음에 속도예요. 뭐 마음껏 이렇게 빨리 가셔도 됩니다. 용접봉이 높고 모재에 붙는다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대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그리고 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 최대한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우리 기계가 아니니까 최대한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그리고 위아래 윙폭으로 여기서 기준점 팁을 드리자면은 이 텅스텐 봉이 모재에서 용접을 할 때 위로 반 아래로 반 위로 반 아래로 반 50대 50으로 용접봉을 녹여서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가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 때는 알고는 이제 보통 앞 반달이 아니라 반달 모양을 뒤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속도, 똑같은 그리고 간격, 똑같은 높이로 비드를 넓혀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좀 이렇게 비드를 넓히는 걸 한번 찍어 봤는데요. 지금 잘 되고 잘못되고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아까 뭐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도록이면 위아래 폭 그리고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가는 게 좀 중요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일부러 이제 좀 못하는 걸 좀 하다 보니까 정말 못하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아래가 삐뚤어진다든가 그리고 위에 폭이 이런 식으로 비틀비틀 거린다든가 이런 게 최대한 안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아래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그 밑에 보이시는 이런 비드들처럼 위아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균일하게 나오게끔 비드를 퍼트려 주시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아래를 퍼트려서 비드를 넓혔으면은 보시면 잘 넓히게 터지면은 이 위에 비드의 높이도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높이와 폭 그 두 개가 거의 일정하고 정확하게 갈 수 있게끔 그 신경 쓰시면서 비드를 퍼뜨리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비드를 이제 넓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또 이제 첫 번째 스텝 용접봉 녹이면서 그 용접봉을 녹이는 그 점과 그리고 용접봉이 모지에 스며드는 그 점을 이제 첫 번째 파악을 하셨다면은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저는 이 비드를 넓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아무리 뭐 위빙을 잘해서 비드를 이쁘게 낸다고 해도 이 용접점이라 그 비드의 높이, 그 비드의 간격이 많이 틀어져 버리면 그것도 용접이 뭐 원활하게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간격과 폭을 열심히 더 신경을 쓰셔서 이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이제 제가 3스텝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 그거는 다음 편에 이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뭐 팔자 위빙이라든지 그리고 뭐 많이 쓰는 반달 위빙 그리고 세라믹 굴리면서 비드 내고 세라믹을 돌리면서 이제 비드를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